지역 장애인 자유발언대회인 달팽이 광장이 개최됐습니다.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배 사역자 연합이 예배 찬양의 신학, 실천적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이들은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아 구체적인 표현도 말할 기회도 제한적인데요. 그런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말하기 대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연장. 시청각 장애를 안고 있는 박관찬 씨의 연주입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가 자신 있게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이웃 주민들의 배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저는 첼로를 너무 연습하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집집마다 다 편지를 꽂아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가 편지에 적어두었던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101호입니다. 마음껏 연습하세요. 202호입니다. 응원합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시청각장애인 자유발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촉수 끝을 활용해 소리와 촉감, 온도까지 예민하게 감지하는 달팽이처럼 시청각장애인도 손에 촉각을 의지해 느린 삶을 산다는 의미로 지어진 대회명 달팽이 광장. 발표자로 나선 8명의 시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성별도 경험도 환경도 다르지만 단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만은 또렷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꿈꿉니다. 혹시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얼굴을 닳도록 보고 싶습니다. 제발 눈은 안 보여도 좋으니 들을 수 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세상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말하기와 듣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대회엔 참가자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정도 표아를 배우고 표아 통역사가 되고 나서 나도 뭔가 당사가 되곤 한데 뭐 다 해주지 못하고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각자 당사자들 여러 가지 경험한 거를 듣고 저도 마음을 와닿았고 시청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있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 수 있고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데다가 정확한 수치도 없어 1만여 명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 재활 서비스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내셔널 센터가 전 세계의 시청각장애인 모델입니다. 2020년을 대비해서 보면 재정적인 상황이
3,600만 불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시청각장애인들한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로 발돋움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달팽이처럼 조금은 느리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 고대 그리스 시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토론장 아고라처럼 오늘날 시청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사회만의 광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 예배 찬양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찬양은 교회에서 불수불가결한 부분인데요. 예배 찬양의 신학, 실천적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경배와 찬양 사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예배사역자연합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제1회 예배 찬양 학술 대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배 찬양의 본질을 탐구하고 실제 사역에 적용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과 학문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다져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사역자연합이 마련한 제1회 예배찬양학술대회. 예배사역자연합 리더 백나궁 선교사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배찬양의 본질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2의 부흥을 준비하면서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향한 섬김에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기초들을 놓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학술대회가 그런 토대의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술대회에 앞서 예배에서 예배 찬양 사역자 훈련 과정을 이수한 동탄 순복음교회 남인 집사를 1호 찬양사로 임명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다가올 예배 찬양의 부흥과 역할을 주제로 주요 발제와 실제 적용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무엇을 찬양하는가란 제목으로 발제한 서울장신대 권광은 교수는 찬양은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예배에서 어떤 믿음을 담아 찬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달라스 침례대학교 존 최 교수는 가인의 예배가 오늘날에도 드려지고 있다면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가 교회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백나궁 선교사는 교회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예배 팀 훈련과 리더십 개발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예배 사역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필드 사역자들과 학자들이 만나는 장이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결국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사역자 연합은 학술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들이 만나 서로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부족한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매년 9월 예배 찬양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미래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 총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소를 출범했습니다. 출범 감사 예배에서 예장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교단의 대부흥을 이끌며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길 격려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용기 이사장과 이국진 소장, 연구소 이사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비전, 총회의 발전,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소가 신실하게 그 목적을 따라서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내의 모든 인적 자원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그래서 그 정책들을 소통하고 총회 정책연구소는 지난 100출회기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108회 총회에서 연구소 신설 청원이 결의됐으며 109회 총회에서 정관이 통과되며 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결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설립해 활동해온 성결 동아리가 26일 제4회 성결복음 전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총 7명을 전도한 서울신대 신학과 차승호 학우가, 우수상은 신대원 김학진 원우, 격려상은 신대원 조국관 원우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남군산교회 이종기 원로 목사는 성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후배 목회자들이 노력해달라며 성결교회 든든한 일꾼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적어도 12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서울신학대학 입구가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단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신대 성결 동아리는 남군산교회 후원을 받아 매년 성결 복음의 확산을 위해 전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역사회의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된다며 이번 김장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더욱 끈끈한 그런 정으로 하나 되고 또 더욱 충성하시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2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준비한 김장 총 2,600여 통을 장애인 대교구와 통일 대교구 성도들에게 한 가구당 20kg씩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총회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두 교단은 원래 한 뿌리였다며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교단은 내년 4월 3일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기념 예배와 세미나, 찬양 축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제4회 ISF 국제학생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노래 부르기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재단은 대회 지원을 위해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등 기념품 600개를 후원했습니다. ISF 국제학생회는 후원과 협력이 이번 대회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인 성락성결교회 박태희 원로 목사가 90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65년 성락성결교회 부임한 이후 제48회 기성 총회장으로 추대된 고 박태희 목사는 교역자 연금 지급과 해외 유학생, 미자립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시행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고 박태희 목사의 장례 예배는 오는 30일 교단장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2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은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정체성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혼란과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현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2는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기 전 교실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성교육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급진적인 시각을 접하게 되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방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은 아직까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도 않았는데 유치원에 가서 남자, 여자의 역할을 바꾼다든지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이 청소년들은 그 말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성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동성애 주의 교육은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성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방식과 내용이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서 경험하는 혼란이 성교육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믿었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하고 회방 위주의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정체성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정체성이 확립하기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육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의 그 성전환의 불가성과 성별에 대한 감사를 교육했을 때 실제로 성별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어 하던 애들이 쉽게 교정이 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성별에 대한 안정감, 스테이블한 안정감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교육을 했을 때는 정말로 과도한 성별에 대한 불만족이나 의심을 품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성별 불만족을 야기하는 교육은 아동 학대라고 펜실베니아 교육자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2 성혁명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청소년 성교육의 현재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혼란 없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재단법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제6대 대표회장으로 김도경 군산 양문교회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도경 신임 대표회장은 23일 열린 취임 감사예배에서 전북 14개 시군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고 다음 세대 육성사역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복음을 모든 시민에게 전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복음적 평화통일 기도운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저출산 극복 활동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대신대학교는 25일 개교 7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음악회를 드렸습니다. 최대회 총장의 인도로 드린 이날 기념예배는 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와 지역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명예교수 박충욱 목사는 대신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회엔 조현진 교수, 김성빈 교수의 독창과 이중창을 비롯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수원 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말씀으로 진행된 예배에서 수원 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성령으로 충만한 수원 순복음교회가 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선 장로 10명, 안수집사 9명 등 총 95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으며 힘찬 도약을 위한 새 일꾼을 세웠습니다. 모건대학교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의 밥터와 함께 유학생들을 위한 식사 섬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건대 이사장이자 한일중앙교회 유영환 감독과 대코리아 제과대표 김현목 장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유학생들에게 제과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이사장 유영환 감독은 어려운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는 17일 2024 우리 함께 라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충북 청소년 교향악단 초청 공연으로 열린 음악회에선 테너 홍승환, 트럼펫 트리오, 안태건 색소포니스트, 우암 솔리스트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라면 가을음악회는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라면 한 봉지를 입장료로 받아 연말 이웃돕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 합창단이 23일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린 연주회에는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CTS 전북방송 합창단이 인도하심을 포함한 9곡의 다채로운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김제니 소프라노와 노빌레 현악 4중주도 특별 출연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2012년에 창단된 CTS 전북 방송 합창단은 교회 순회 찬양 예배와 국내외 합창제 참여 등의 찬양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출산율이 9년 만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출산율 반등을 전망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4명으로 지난해보다 0.02명 오르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고위와 예산정책처는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 등을 올해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일시 휴전안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으로 양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공습과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이번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휴전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기준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하면서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김 인지도 향상에 따른 견고한 해외 수요와 수출 업체에 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2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